속초의 크루즈 산업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국제 크루즈 유치에 공을 들여온 일본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난 지난해부터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는 일본의 사례를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게로 만든 먹거리에서 장인들의 아기자기한 공예품까지 지역 특산품으로 가득한 일본 사카이미나토 크루즈 터미널. 상인은 모두 이 지역 주민들입니다. 크루즈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이렇게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승선과 하선 시간, 이곳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겁니다. 1日20万円の売り上げがあります。これからはインバウンドで来ていただいて、こういったお菓子を広め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단체 관광객이 들어가는 식당 입구마다 지역 특산품 판매점이 있습니다. 수산물을 가공해 만든 소포장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자연스럽게 구매가 이어집니다. 일본 정원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대만 국적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습니다. 令和 5년도의 유행자 수는 약 210만 人という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外国人の方で最も多いのは台湾地域からの方が1位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크루즈 관광벨트를 형성한 점도 다채로운 관광 상품 개발의 토대가 됐습니다. 사카이미나토市だけじゃなくて隣の松江出雲安芸米子こういうみんな隣町がです一緒になって 크루즈 터미널에서 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와 자전거 대여, 외국어 지도, 통역과 환전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준비한 덕입니다. 요나고시는 크루즈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대만과 홍콩의 하늘길을 새로 개설합니다. 台湾のお客さんになります。で、来年の1月からヨナゴ空港と台北の空港を結ぶ直行便も就航する予定です。この秋にはですね、香港の直行便もできますので。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크루즈 관광은 진입 장벽부터 높은 편입니다. 마이주루 씨는 2008년부터 홍보에 나섰지만 2011년에서야 국내선이 들어왔고 2013년 국제 크루즈선 입항이 시작됐습니다. 크루즈선 유치 활동에 아메리카 마이애미 行われる シートレード それから日本あるいは世界の船会社を直接訪問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舞鶴港の魅力をPRしています。 일본보다 10년가량 출발이 늦어진 만큼 속초시는 크루즈 중심 항만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